남자가 한다.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그랬는데도 안 좋아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건 쓰레기에 가깝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메모장 컨텐츠를 진행해볼 예정인데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확신을 내리는 순간 이걸로 가겠습니다. 남자들이 아, 나 이 여자 진짜 좋아하는구나 헷갈릴 수도 있잖아. 자기도 내가 좋아하는 건가? 이러다가 어장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나도 좋은 줄 알았는데 아, 막상 또 만나보니까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애매하게 하다가 어장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나빠서 가지고 놀려고 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런 애매한 순간들이 있거든. 근데 일단 생각난 거 있다. 질투가 나요. 내가 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러고 있는데 질투 난다? 그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얘랑 연락은 하고 있어. 근데 솔직히 다른 남자랑 만나도 별로 질투 안 날 것 같아. 다른 남자랑 논대 별로 질투 안 나.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지 안 좋아하는지 헷갈리는 상태여서도 다른 남자랑 연락한다면 스트레스 받아. 아,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 말고 혹시 다른 남자랑도 연락하나? 오늘 영화 본다는데 누구랑 본지 안 물어봐. 혹시 남자랑 보나? 이러면서 질투하고 있다? 좋아하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 질투 유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질투가 나야 좋아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온 본능적인 행동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 질투 유발하는 거 티나면 별로 안 좋긴 해. 자연스러우면 모를까 일부러 질투 유발하고 테스트하는 거는 나 절대 안 됩니다. 저 또 생각난 거 있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공유하고 싶어진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 합격했어. 그러면은 와! 자랑해야 되잖아. 제일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불효자네. 저는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엄마 저 면허 땄어요. 차 사주세요. 제발 벤츠로 하나 사주세요. 이게 또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우리 일상으로만 생각해도 그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릴스 이렇게 보고 있었어. 맛집 나와. 그럼 누구한테 보내고 싶어? 같이 가고 싶은 사람한테 보내죠. 그거야. 맛집 나온다? 걔한테 보내.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었어. 어 근데 여기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얘기해. 거기 내가 가족들이랑 가봤는데 같이 가자. 그리고 어쩌다가 친구들이랑 재밌는 영화를 봤어.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럼 알려주고 싶어. 어 이 영화 진짜 재밌더라. 근데 난 너가 보자면 한 번 더 볼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꼬시는 거지. 그래서 여성분들 입장에서 남자가 질투를 한다 그리고 맛집을 같이 가자고 막 얘기한다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그랬는데도 안 좋아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건 쓰레기에 가깝다. 그 여자가 웃었을 때 나도 모르게 무장해제될 때 아 나 얘 좋아하네. 아 웃음을 보고 무장해제될 때 아 이거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안 될 만한 상황이 있었어. 아 이거 진짜 안 돼. 아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아 왜 한 번만 해줘 막 이렇게 하면 한 번만 해줘 하는 그 애교에 아 알았어 알았어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 뭔 느낌인지 알아? 그거 되면 그 사람이 너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고추가 야야야! 나 이거 컨텐츠 하자마자 이 형이 딱 이 멘트 칠 줄 알았어. 나 이제 이거 멘트 슬슬 예상돼. 근데 맞긴 해! 맞는 말이야? 아 이거 전에도 약간 남자가 좋아하면 티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거 있었었는데 말투를 따라해. 내 말투를 따라한다. 좀 애교 부리는 말투나 뭐 용용체나 나는 솔직히 동갑들한테도 존댓말 가끔씩 쓰거든요. 어디에용? 언제와용?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디야? 이런 느낌이 화난 거 같잖아. 그래서 나는 약간 용용체를 써. 동갑이든 뭐 나보다 동생이든 반말 쓰는 사람들한테도 어디에용? 몇 분쯤 도착해용? 근데 만약에 안 쓰던 친구한테 이런 말투를 내가 썼어. 근데 따라해주면은 또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로만 무조건 맞다고 하기는 어려운 게 그냥 원래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런 거를 잘 해준 사람이 있어. 얘는 이런 말투 좋아하니까 이런 말투 써줘야지 하고 그냥 이게 친절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어쨌든 내 말투를 따라하면 호감일 확률이 높다. 말투를 따라하게 된다. 장난치고 싶어 한다. 아 이것도 있긴 해. 아, 근데 이것도 디폴트인 사람들이 있긴 한데 장난치고 싶어진다. 괜히 장난치고 웃겨주고 싶고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웃긴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게 있기는 하죠.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친절하게 웃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짓궂게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 아 이거는 약간 상황마다 다른 게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경우 이러면은 장난 많이 치려고 하는데 어색한 사이에서 연인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뚝딱거려요. 이거는 내가 두 가지로 써줄게. 평소보다 장난을 많이 치고 싶어진다 또는 평소보다 뚝딱거린다. 이게 맞는 것 같다. 평소보다 달라져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평소에 얘가 원래 장난 많이 치던 애야.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하나도 안 웃겨. 되게 뚝딱거려. 재미없는 거랑 다르게 되게 뚝딱거려. 저도 그래요. 저도 원래 친했던 애를 좋아하게 되면은 장난을 더 많이 치고 싶고 얘한테 웃겨주고 싶고 짓궂이 장난치고 싶고 이러는데 어색하게 친해졌는데 좋아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나 원래 남들 앞에서는 막 생쇼랑 생쇼 다 하고 똥 얘기 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그런 거 못하겠어. 잘 보이고 싶어서 말투도 이상해져. 소주 드실래요? 아니면 와인 먹을까요? 다 좋습니다. 이 지랄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나한테 유독 장난을 많이 친다 그럼 얘나 좋아하나? 싶을 수도 있는 거고 평소보다 좀 뚝딱거린다. 아니 딱딱 아니고 뚝딱. 내가 아까 어디서 딱딱이 나왔지?
그것도 맞긴 해! 우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아 저것도 맞는 것 같아. 이게 마치 나는 의도한 건데 걔한테는 티 안 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친구가 야 A 이번에 어디 동아리 들어간대 이러면 그래? 나도 거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사실 생각도 없었어. 들어갈 생각도 없었는데 오케이 거기 동아리 들어간대? 그래? 나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고 들어가. 그래서 동아리에서 만나. 뭐야? 너 여기 들어올라 그랬어? 나 원래 이거 관심 많아. 야 잘 지내보자. 야 그럼 오늘 끝나고 뭐 술 한잔 할래? 게임 끝.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이 다 같이 뭐 영화 보러 간대. 근데 걔 있는지 무조건 체크해. 걔 있으면 어떤 약속을 뺏어라도 가야 돼. 근데 친구들한테는 티 안 내. 걔도 간대? 이런 게 아니라 누구누구가? A도 있구나. 나도 갈래. 가도 되냐? 안 돼? 왜 안 돼? 너 때문에 자리 다 찼어? 그럼 너 죽이고 내가 갈게. 우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거 있어요? 그 여자가 담배 끊으라 하면 끊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할게. 저는 일단 담배를 안 펴서 나는 그 흡연자의 마음을 잘 모르거든? 그거 오래 안 가는 느낌이야. 썸 타고 연애 초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슬슬 편해진다? 남자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썸 탈 때까지만 해도 별이든 다리든 다 따줄 것 같이 해놓고서는 막상 연애하면 별이든 다리든 못 따주고 연애하면 마음 편해지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 물론 평생 가는 애들도 있어요. 나도 전에 얘기했었었는데 나는 비흡연자인데 흡연자를 만난 적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끊으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좀 한 명만 담배를 피면 불편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미안해서 줄이다가 결국 끊었어. 내가 끊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끊더라고. 내가 근데 흡연자가 아니어서 감히 말할 순 없어. 근데 그게 가능한 건가 봐요. 근데 이게 나이 들면 이제 주변에 형들 얘기 들어보면은 연애를 위해서 담배 끊을 수 있냐 하면은 그냥 흡연자를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맞는 사람을 찾으려야지 맞춰주려 안 한다. 그러니까 눈이 높아지는 거랑 달라. 점점 더 편한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나이 들수록. 그래서 연애가 더 어려워져. 어렸을 땐 그냥 좀만 마음에 들면 내가 다 맞춰줄게, 내가 별이든 다리든 다 따줄게 하고 연애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애초에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왜냐면 안 맞은 걸로 싸웠던 경험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잘 맞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외모 보는 눈이 말고 성격이나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 그런 눈이 높아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연애 많이 해보고 운명적인 만남 만나서 오래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자기관리 신경 엄청 쓰죠. 특히나 여성분들은 본인 만족을 위해서라도 이미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도 화장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진짜 좋아하면 꾸미기 시작한 애들이 있어. 평상시에 그냥 후드티에 맨날 입던 바지 같은 거 입다가 갑자기 파마를 해. 안 바르던 선크림을 바른다던 머리 스타일 갑자기 동네 미용실 가다가 친구들한테 추천받아서 유명한 미용실을 가본다던지 친구들한테 갑자기 옷 정보 물어본다던지 패션 유튜브로 갑자기 알고리즘이 장악됐다던지 이렇게 돼버려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가 포인트야. 원래 꾸미던 애들이 나 보면서 꾸미고 왔다고 해서 얘 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꾸미던 남자애가 갑자기 꾸몄어. 이상해. 막 향수도 뿌려. 근데 이거 약간 좀 짜쳐야 귀여운 거 알지? 향수 뿌렸는데 안 꾸며봐가지고 그냥 아빠 향수 뿌리고 온 거야. 그래서 아빠 향수 냄새나. 그러면은 냄새 좋은 향수 선물해주시면 돼요. 그거 뿌리라고 하면 돼. 그게 귀여운 거지. 그래 약간 어설프고 과하게 꾸미고 올 때 무조건이야. 오늘은 딱 요 정도 7가지에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게 그게 좋더라고. 우리가 방송 중에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로도 또 추가적으로 의견 많이 나눠주시면은 보시는데 이제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가지로 마무리 짓고 지금 제가 말이 빨라진 이유가 죄송한데 진짜 오줌이 너무 마려워요. 그냥 7개 하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은 솔직히 말할게 오줌이 너무 마려워. 오줌 싸고 와서 이어가기 좀 그래가지고 오늘 컨텐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잠깐 구독은 해. 감사합니다.